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아시겠죠? 피마자라고. 피마자, 옛날에 피마자 기름. 우리 세대에는 그 윗세대에서 피마자 기름 머리에 바르고, 포마드 기름이라는 것이 아마 피마자 기름이지 아닌가 싶어요. 열매 귀엽죠? 땡글땡글하니. 열매가 벌써 어느새 열매가 맺혀 있고, 그 밑에는 아직 꽃들이 이렇게 이보세요. 이파리가 그냥 워낙 많이 올라와서 다 뽑아버렸는데, 중간중간 그늘이라도 좀 대거라 하고 놔뒀던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진짜 키가 제 허리 위로 올라오고 열매가 어느새 맺혔네요. 그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그래도 많이 오는 편은 아니에요. 오다가 말다가 하는데, 여기 수국도 삽목하고, 이거는 미리 해놨던 아이, 좀 짱짱해 보이죠? 요거는 얼마 되지 않는 아이, 요 목베기롱은 오늘 한 거. 이렇게, 약간 그늘진 자리에, 이렇게, 삽목해뒀고요. 삽목이란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딱딱 자르고 볼게요. 아이가 하나 안 꽂아진 아이가 있네요. 그죠? 이파리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파리 한두 개쯤 남겨서, 이렇게 촉촉한 땅에, 부드러운 땅에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러면, 웬만하면 살아요. 땡볕은 물론 안 되겠죠. 그늘에, 통풍 잘 되는 그늘에 두시면 되겠어요. 요새 붙들레야 삽목했던 아이 벌써 이 꽃을 맺고 있습니다. 참, 삽목하면 재밌어요. 이거 청화석 숙부댕이. 제가 키큰 아이들 잘라서 이렇게 꽂았더니 쌩쌩하잖아요. 이 햇빛 쪽으로 벌써 고개를 숙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달리아 두개 삽목해놨던 거. 이제 조금 있으면 바닥을 땅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바닥에 바로, 땅에 바로 해도 되는데, 베란다에서 해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삽목했던 아이들, 제가 꽃봄에 거리 삽목했다고 전번에 말씀드렸던 아이, 이 아이는, 층 꽃이에요. 이 아이도 부러져서 꽂아놓고요. 여기 토마토도, 삽목했던 아이 저기 갖다가 심어놨거든요. 요 아이도 토마토네요. 요 아이까지 심어두고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보세요. 청화숙부쟁이 자른 자리에 벌써 이거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올라왔죠. 새순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풍성해지고 또 이뻐지니까, 삽목할 만하죠. 그리고 이 아이요.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도 제가 그냥 뚝뚝 잘라서 꽂아놨거든요. 이 아이, 해변국화, 뭐 그런 종류예요. 굉장히 삽목이 잘 돼요. 벌써 화분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화분은 또 그만큼 풍성해지고 또 화분 하나가 생기고 이 아이 이제 뿌리를 다 내렸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안 뽑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다 뿌리를 내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조금씩 햇빛 적응을 시켜주면 이제 나중에 햇빛에 나가도 짱짱하게 자랄 수 있어요. 볼까요? 수국이 새순 나오죠? 이 아이는 완전히 이제 다 됐다는 뜻이에요. 새순이 옆에 옆구리에서 새순이 나오고 있죠. 요건 청목이에요, 청목. 화단에 보통 동그랗게 많이 크는 아이들 있죠? 이 아이도 다잘된것 같아요. 여기도 세잎이 막 나네요, 수국이가. 어머, 저녁 된다고 막 개구리가 막 울어요. 빨리 집에 가라고. 모기도 많고 해서 얼른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 수국은 굉장히 오래 가요. 아, 이 수국 이름을 외우기가 참 힘들어요. 엄청 어려워요. 이거 안 버리고 놔뒀는데. 뭐라고, 시카무스. 마크로필라 시카무스래요. 엄청 이 아이, 제가 선물하고 하나 심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 아이는 아직도 생생해요. 이꽃참 예쁘죠? 겹꽃이고. 꽃이 굉장히 오래 가네요. 그리고 우리 영양사 쌤이 주셨던 수국, 집에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벌레 때문에 안 되겠다고 저에게 주셨던 수국들, 요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바깥에 나오면 짱짱하고 이쁜지 몰라요. 요거는 황금 사철인데,
대부분 살것 같아요. 지금 봐서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그죠? 초록초록해요. 이런 애들은 다 살겠죠. 바닥에 이렇게 꽂아 놓으니까 귀엽다, 그죠? 그리고 요즘 비비추나 이런 호수타 종류가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유난히 보랏빛이 강하네요. 잎이 좁은 아이인데 꽃이 약간 크면서 색감이 진해요. 이 아이는 꽃대를 또 이렇게 길게 올리고 잎에는 무늬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햇빛 뜨면 잎이 이렇게 타거든요. 그런 아이들 제거해주고 마른 그 하엽도 떼주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워낙 뭐 시간 핑계대면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도 굉장히 오래가요. 에키네시아 이 아이들. 요거 화분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이렇게 심어놨더니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보세요. 천이롱 10뿌려 놨는데 느지막이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풀뽑기가 겁나요. 그래가지고 요 귀염둥이 필로덴드론 좀 보세요. 덴드론 요 촉새 같은 입술이 매력이죠.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자랐는지 쭉 올라갔어. 이 아이까지 여기까지 타고 올라갔네요. 오, 제가 진짜 아무 씨앗이나 막 뿌려놔가지고 얘는 미니 백일홍이에요. 미니 백일홍들이 여기 또 모여서 언제부턴가 지금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죠. 이 미니 백일홍들은 엄청 오래가죠. 꽃들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면서 풍성하게 피워주니까 효자꽃입니다. 여름 효자꽃. 아유, 그리고 보라색. 자연적으로 나고 있는 보라색. 보라지입니다. 도라지 이렇게 묶어놨는데 또 바람이 불어서 또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능소화 있죠. 능소화. 요즘 우리 전통 능소화랑 또 미국 능소화랑 꽃이 한창 피고 있는데요. 그순 잘라서 그냥 묻어두세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와, 이거 몇개 같이 몇 가지 보세요. 그냥 묻어놨어요. 잘라다가. 순 길게 나오는 거 잘라다가 묻어두면 이렇게 잘 자랍니다. 우와. 옥자마 이파리 좀 보세요. 아, 옥자마 꽃도 기대됩니다. 옥자마 꽃이 큼직하고 뽀얗고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저는 옥자마가 좋아요. 은은한 향기도 좋지만 그 아이보리 색감의 꽃이 참 좋답니다. 아이고, 앙증맞은 사계곡 좀 보세요. 진짜 자켓만 꽃이 너무 작고 귀여워요. 그리고 우리 이거 한번 보시래요. 이 뭐냐? 나무예요? 나무? 제가 단풍나무랑 하나 옆에 단풍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는데 이 뭘까요? 이 구문초 나무예요. 구문초 나무. 엄청 크죠? 밭에 이렇게 하나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큽니다. 보세요. 나름 외목됩니다. 이렇게 큽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 제가 지난주쯤에 잘랐거든요. 잘랐더니 또 옆에서 새순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엄청 튼튼해요. 제 손가락만 해요. 굵기가 정말. 아유, 진짜. 이 아이는 은은한 향기가 있어서 모기를 쫓아준다고 하는데. 아,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천인국은 정말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옆에서 또 씨앗 봐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씨가 엄청 맺혔어요. 이거 보세요. 이러니까 올해 심어 놓으면 내년에 또 오고 그 내년에 또 올라오고 효자꽃이에요. 여기 뒤에 또 있죠. 색감이 약간 틀린데 이 아이들이 참 환하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종한 종이꽃이 귀여운 것 같아요. 활짝 핀 모습을 제가 별로 못 봤는데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모습도 너무 귀엽죠. 키가 이렇게 쑥클 줄을 몰랐어요. 파종이 옮겨 심을 때는 정말 새끼손가락 길이만한 아이 옮겨 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키가 쑥 자라서 꽃을 피워줄 줄 몰랐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금꽁이 다리 좀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어쩜 이렇게 여리여리. 아, 저도 좀 여리여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요? 원래 꽃 보여줘서.
고마운 아이입니다. 꽃이 굉장히 오래 가요. 어쨌든 내 친구 언니께서 테디 해바라기 비 맞으면은 쫄딱 망한다 했는데 이 아이는 그냥 해바라기 씨 뿌렸는데 몇개안 올라왔네요. 그래도 이렇게 활짝 웃고 있으니까 너무 밝고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죠? 와, 이거 보세요. 복수박 심어놨는데 이렇게 줄이 쭉쭉 나갔고요. 고구마 심어놨는데 거의 죽지 않고 줄을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와, 농사가 장난 아닙니다. 뭐 갑자기 농사꾼이 돼가지고. 아, 저기 대기롱 보이죠? 저 아이도 씨앗 파종했는데 저기서 군락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요 삽목해서 겨순 때에서 삽목해서 이만큼 자랐어요. 이제 앞으로 뚝뚝 더 자랄 거예요. 토마토도 달리겠죠? 요 아이는 방울토마토예요. 아, 목수국 저한테는 좀큰 편이에요. 전부 다 쬐끄만 아이들 심어놨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가든마켓 공부하러 가서 이거 실습하면서 받아온 아이라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꽃이 제법 크죠. 방아잎도 몇잎 따고, 아, 노란 능수와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아, 많이 컸어요, 제가. 그죠? 노란 능수와 분홍 능수와, 우리 제 능수와 지금 부자 됐습니다. 요 아이가 분홍 능수와예요. 여리여리, 좀 가늘인 느낌이에요, 분홍 능수와는. 아, 비누풀 꽃이에요. 이 아이는 소담만 보내준 아이인데 제가 싹 잘랐어요. 그랬더니 새순 나오는 거좀 보세요. 와, 비누풀 꽃이 너무 예뻐요. 펜스템은 이 색깔도 이쁜데, 아이고, 제가 제때 보지 못했네요. 우와, 아가판서스 꽃이, 아, 진짜 뽀얗고, 너무 예쁘죠? 꽃대가 도대체 몇 개? 꽃대가 4개예요, 4개. 아, 몸이 크지 않는데, 너무 꽃이 순결한 느낌이에요. 이 청아숙부쟁이 가을 되면 엄청 예쁘잖아요. 색감이 진짜 청보라색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 제가 잘라서 이거 보세요. 청아숙부쟁이는 몇 그루만 있으면 금방 부자 될수 있어요. 자르고 삽목해서 꽂아두고 이거 보세요. 요 외대는 꽂아둔 아이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자른 자리가 보이죠. 이렇게 금방 부자 될수 있답니다. 삽목하세요. 블루세이지. 제가 씨 뿌려놨던 아이인데 이렇게 피었네요. 요 당근 마켓에서 제가 나눔 받아서 고이 정성을 다해서 여기 심어줬는데 지금 여름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장마철이라 잘 자리 잡고 자라주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나눔 주신 분 감사합니다. 잘 키워볼게요. 이 붉은 병꽃 좀 보세요. 와, 이거 네 가지나 이렇게 올라오고, 제가 옆에 가지 휘무지를 해놨거든요. 여기 이렇게 흙으로 묻어놨잖아요. 여기 옆으로도 가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휘무지 해놓고 나니까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꽃 피면, 내년 되면 진짜 예쁘겠죠. 요 아이는 석류나무예요. 석류나무 분재를 제가 저렴한 가격에 사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굉장히 성장이 빠른 것 같아요. 분재 사다 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영도 멋지게. 정말 우리가 그냥 하루 이틀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수영을 분재에서는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가격이 착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 이거 언제 심었나 모르게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심어놔서 이렇게 꽃다운 꽃을 피워주는 애가 고맙네요. 이렇게 긴 얘기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 날씨 또 습한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